날먹이 될 수도 있겠다. 대검 한돌 기도. 흘내 화장 무칼. 흘내 골드. 어포 순수? 어포는 저거 때문에 들고 가자, 기도 때문에. 네, 무돌도 들고 가고 싶은데. 전체. 무간. 기도 무간. 이거 메이즈 한계 돌파도 방어력 3 주는 카드로 쓸 수 있음. 병건 최면. 아닌가,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욕심 부리면서 제거 볼까? 너무 욕심이 큰가? 아, 뭐 아니면 도 아니겠어. 역대를 멈출 수 없다. 역배팅병. 기도 강림. 대검 빵. 굿. 참폭 분노 파열. 파열 PP도 안되고 일단 슬라임은 잡아야 되니까 분노 들고 오자. 분조장 아크. 영힘 한계 돌파.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만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. 잠깐만, 사이클 아닌가? 지금? 아닌가? 기도 폼타가 사이클이 되나? 안 되겠네. 해식에 있으면 되긴 된다.
포션 수준 보세요. 와, 한계 돌파 1드로 우준다. 너무 부럽다. 아, 이 궁물 빠졌다. 사실 악마의 형상. 사신 힘없는 한계 돌파. 힘 빼고 다 있는 힘덱. 제거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. 뭐야? 이걸 야근을? 하긴 오늘 토요일이구나. 지각했으니까 야근 가기네. 아니, 저거 왜 안 나와? 땀땀땀땀. 강림. 레오 버스요. 레오 버스는 직관석만 좀 고치면 좀 낫지 않을까? 아닌 말고. 네오버스 아이콘 몇 개만 떠도 뭔 효과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. 이런. 포션 다 빨아야겠다. 누굴 덜구지? 포션크 아니요? 사신 사신 좋았어. 기사회생지. 이거는 무감의 어둠의 봉도 있고.
근데 저거는 티니로 읽어야 됩니까? 타이니로 읽어야 됩니까? 타이니. 덥다고 벗고 다닐 것도 아니고 더위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. 이곳에 안 더운 자 있습니까? 난타 철파 대검 난관 난관회생 한계 돌파 언제까지 저백투성이냐. 에어컨 켜고 보고 있다고요? 축하합니다. 교훈. 진화하고 싶다. 진화하고 싶다. 테이라. 몸부리. 아니 또 여기서 죽으면 너무 화날 것 같은데. 진짜 솔직히. 이런 운빨 똥망 몹을 만들어 놓으면 어쩌라는 것이지? 와 영코 실력으로 영코 뽑으면 되는 게 아니었을까?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뭐냐? 꼴랑 12? 이거는 저거를 좀 보고 와야겠다. 안돼. 아니 왜 말이랑 행동이 달라. 참오. 참. 차모 차모 근데 대충 기사회생에 탈 것 같은데. 몸풀기 이제 한계 돌파 올라가나.
진정한 끈기. 진끈도 어차피 아 드로킹 넣을 걸 그랬나? 메사신 잘 맡아줘요. 나중에 가지러 갈게요. 가다 빡! 이 정도면 미션 성공 아닌가? 아 사신 아니네 바보. 사신 하나 더. 사신이 두 갠데 커피 몇 커피 왜 쓴? 아니 휴식 왜 함? 휴식감이었다. 따서 갑자 사신이 두 장이면 충분히 따서 갑자 이 정도로 신용이 좋으면 상점 주인도 돈 빌려주겠다. 150.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건 몸박이었고 씁쓸한 거. 어퍼 하나 더 할까? 아 근데 이거 몸박 집는 게 훨씬 쓸 것 같은데. 아니야 컨셉 플레이 가자. 그깟 몸박이 뭐라고. 지울 게 딱히 없네. 물론 수비 지우면 대기 세지긴 하겠지만 돈 저만큼 드리고 수비 하나 지운다고. 차라리 한 개 돌파 살린다. 한 끼 저 쓰레기 이벤트 저거. 아 광폭화지 올걸.
심심이요. 20킬. 따서 감는다니까요. 빌려줘요. 여기서 강타를 잃어버려. 믿을 게 기사 회생밖에 없는데 너무 못 믿었다. 믿을 게 왜 있다고 밖에 없냐. 기도 바랬다. 야. 화상파야. 나로. 피해를 123주입니다. 피해를 159주입니다. 아. 무감각. 무감각 두 장 써도 될 것 같은데. 미친 거 아님? 제정신임? 32, 57. 75. 이런 미친. 아, 미쳤다는 말이. 가장 어울린다. 어서 오세요.
빡. 따서 갚으면 된다. 흘려보내기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너무 아깝다. 힘없는 한계돌. 이제 한계 돌파 한 장 정도는 강화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. 이제 제거가 150이었나? 150. 담배대 재물. 담배대 잘 나왔네. 근데 지금 담배 필 거 있나? 사실대로 다 쏟아 부으면 되니까 그냥 맞지 뭐, 약간 이런 느낌인데. 풀기 전환. 이제 저거 남은 거 하나. 남은 한계 돌파 한 장은 강화를 합시다. 그래야 그냥 몸박했으면 하는 생각. 나쁜 생각. 와, 힘을 두 배로 만드는 카드가 있다고. 정말 좋겠네요.
따서 갚으면 되니까 급할 거 없지. 409. 심지어 강화도 안 된 백업이고 공포도 아니 취약도 안 걸려있고. 사모는 타느라 바쁘다. 피를 9033 줍니다. 야, 심하다. 2코 3000 힐을 쓰냐? 두 마리니까 6000 힐이네. 꽁맛 보려면 대검 강화가 맞다. 만딜 넘겠네. 알약으로 큰 손실 막으면 되겠다. 상점 주인 방금 저도 예전엔 당신 같아주라고 하느냐. 어이가 없네. 지가 글 같았다고? 상점 주인도 대검 3000딜 넣고 그랬어? 왕년엔 말이야 한도 쓰면 힘 마이너스 이겼다. 대검딜 떨어질걸요?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. 아 근데 사신 쓰면 죽는구나. 행꽃 올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올릴 방법이 있나? 뭐 일단 머리 때려놓자. 아 뭐야 잘못 썼네.
됐다. 잘 있어라. 몸박의 유혹. 아싸, 지나. 이제 재물 쓰고 저 뭐냐 알약 먹고 이제 뭐 불기 버리고 아이 내 통찰 통찰력을 잃은 아이언클레드. 아 근데 이거 딜 누적시켜 놨어야 했구나. 얘는 좀 다르지. 내 턴을 펴야 되는구나. 아 취야 포션 똥됐네. 달력 두 군데는 거다. 아 이게 취약이 안 걸리네. 잠깐만 이거는 불편하니까 취약 걸고 가자. 잠깐 취약 걸고 때리자. 대검 22,540. 빡. 야 이 정도면은 미션 성공이지. 이거보다 세게 어떻게 때려. 와 미션 성공. 이거보다 세게 때리려면 펜촉 있어야 되네. 펜촉이랑 환영살인마. 아이고 으그그님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대머리 때리면 된다. 근데 그 정도 데미지는 저기 있다. 저기 중출구 가면은 그 시기 그 대주교라고 거기 보면 있음. 아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